이번에는 챕터 2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2에 제일 첫 번째로 해조리에서 이용하는 그런 분야로서 우리 실험실에서 했는 내용의 메모리 인핸서, 기억력 증강 물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운동 능력 향상 물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챕터 3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모리 인핸서라고 하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늙은 사람들은 올해 기억력이 점점점 소실이 되고, 질병으로 가면 우리 치매라 하는 그런 질병도 있고 이래 하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억이 좋으면은 어젯밤에 공부했던 것들도 기억해서 그 다음날 시험도 잘 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세대든지 간에 기억 증강을 시키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메모리를 하면은 우선 뭐가 메모리냐 하는 것부터 우선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이 시냅틱 커넥션, 시냅스라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많이 하는 것들 하면은 기억이 증가되고, 그 연결이 적어지면은 기억이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모식도입니다만은 신경세포, 신경세포 사이에 이런 가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가지가 길면은, 그 다음에 가지 개수가 많으면은 당연하게 연결될 찬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지 길이가 짧다든지 가지 개수가 작으면은 이웃에 있는 신경세포하고 연결될 찬스가 아무래도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기억력 증강하는 거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이 가지 개수를 많이 증가시키느냐, 그 다음에 가지 길이를 어떻게 하면은 길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 다른 말로는 이 가지의 복잡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쥐의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를, 실제로는 쥐의 태아, 17일 되었는 태아 꺼내서 태아 안에 뇌를 잘라서 뇌 안에 우리 히포캠퍼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뇌 밑에 있는 거. 그것들이 이 기억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꺼내서 그 안에 신경세포를 분리해서 그거를 실제로 우리 배양을 20일 정도 배양했을 때의 이 모양입니다. 그 신경세포가 가지를 이와 같이 많이 뻗어나가는 그 가지들을 우리 덴드라이트 신경 이 정보를 우리 받아들이는 그런 덴드라이트, 그다음에 신호를 전달시켜주는 엑손 하는 게, 요게 아주 작은 가지, 요거를 우리 스파인, 작은 가지도 성장을 이렇게 쭉 해서 큰 덴드라이트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경세포가 자란다라는 그런 말은 다른 우리 세포와 다른, 다른 세포 자란다는 말은 세포가 두 개, 네 개가 되고 뭐 이렇게 커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신경세포는 절대로 자란다 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뇌 안에 신경세포가, 뇌세포가 개수가 두 개, 네 개로 만약에 자란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뇌가 어릴 때부터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뇌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자란다, 성장을 시킨다 하는 그런 뜻은 세포 개수가 느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이 덴드라이트라든지 스파인의 길이, 그 다음에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성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파인 같은 것들도 여기에 보면은 우리 나이가 든다든지 알코올이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스파인 점점점 스파인이 없어지잖아요. 소실되어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스파인이 점점 소실되어 나가면은 당연하게 시냅스,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연결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당연하게 뇌 기능 가는 것들이 감소가 되겠지요. 우리가 뇌 기능이라는 말은 여기에 적어놨다시피 메모리 감소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감소되는 거, 그 다음에 운동력도 감소되는 거, 그것들이 다 이 메모리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블랙아웃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날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경우에도 우리 친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거, 어떤 뭐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주 많이 이 기억을 회상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이야기했는 내용에 대한 그 메모리는 대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뇌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회상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무슨 일을 어제 했다 하는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그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그 메모리에 대한 것들은 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은 히포캠퍼스라는 대뇌 아래에 있는 조직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포캠퍼스가 여기 적어놨다시피 알코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들면 이 히포캠퍼스가 작동이 안 되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서 못 넣고, 그 기억은 우리 대뇌 가는 거는 기억을 넣어주는 창고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했던 거, 우리 뭐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대뇌에 그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회상이 가능하고, 어제 무슨 술을 많이 먹고 있었던 일에 대한 것들을 기억 못하는 것은 히포캠퍼스에서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만든다, 기억에 대한 실험은 대부분 이런 히포캠퍼스 조직을 꺼내서 그 조직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우리 비양합니다. 히포캠퍼스의 조직 모양이 여기에 그냥 이 퍼플 색깔로 일부 멋있도록 칠해놨습니다. 이 큰 것들은 대뇌고, 이 밑에 콤마 모양으로 이렇게 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 콤마 모양 되어 있는 히포캠퍼스 요 부분들을 잘라내어 가지고, 아까 말로 태아 17일 되었는 아기의 쥐에서 꺼내서 뇌를 잘라서 뇌 안에 있는 요 히포캠퍼스 조직을 자르고 히포캠퍼스 조직에 있는 신경세포 한 개 한 개를 분리를 해서 실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는 좀 시간이 긴 그런 비디오지만은 앞부분에 그냥 선머리만 있는 부분만 한번 이 비디오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verall goal of this procedure is to isolate and culture highly purified hippocampal neurons from prenatal mice. This is accomplished by first isolating and dissecting. 그 이 비디오 전체에 대한 것들은 이 신경세포를 분리해서 실험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고, 5분 시간에는 이 앞부분에 선머리 했는 한 2분 정도 아주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한번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아 상태의 쥐를 꺼내서 위에 있는 부분들이 되뇌이고, from embryonic mouse tissue. The second step of the procedure is to dissociate individual cells by mechanical force. 그 히포캠퍼스 조직에서 1차적으로 우리 면도칼로 대충대충 크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효소 처리해서 싱글세포로 분리를 합니다. 그 트립신 처리. Finally, the dissociated cells are counted and cultured. 그리고 이거 분리했는 한 개 한 개 세포를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헤모사이토미터, 우리 원래 그거는 적혈구 라든지 백혈구, 혈구를 세알리는 그런 혈구 계측기, 헤모사이토미터, 요거를 신경세포나 혈구나 같은 세포 크기 때문에 쉽게 1ml에 몇 개다 하는 거를 세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헤모사이토미터를 사용해서 신경세포 개수가 몇 개다 확인해서 그 일정한 개수로 비율로 만들어서 실제로 배양을 합니다. Using neurobasal media and B27 supplement. Ultimately, purified hippocampus. 그리고 배양을 하고 나서 요 세포, 그다음 앞에서 이야기했던 덴드라이트, 액손 그런 것들을 우리 이 형광 염색을 시켜가지고 형광 안티바디 방법으로 염색해서 여기에 이 덴드라이트가 있구나, 길이가 얼마다, 개수가 얼마다 하는 그런 복잡성을 우리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Neurons in culture can be used with various molecular techniques.
such as immunofluorescence. Visual demonstration of this method is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전체 요 신경세포에 대해서 이 쭉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요 비디오를 참고로 해서 한번 쭉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고아치 실험을 신경세포를 배양할 때에 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배양 하루, 그 다음에 배양 3일, 그 다음 배양 5일 동안에 이 세포 배양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배양했을 때의 이 모습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똑같이 하루, 3일, 5일인데 여기 해조류인 우리 젤리디움, 젤리디움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한천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던 그 젤리디움인 거죠. 그 젤리디움입니다. 그 젤리디움의 추출물을 똑같은 이 영양분이 있는 배지에 그 추출물만 첨가되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배양 하루 비교해 보시고요. 3일째 비교해 보고요. 5일째 비교해 보면은 물론 현미경 밑이지만은 눈으로만 봐도 현미경 하에서 이와 같이 길이가 굉장히 덴드라이트가 많아졌다. 길이가 길어지고 개수도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것들을 눈으로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실제로 신경세포를 배양할 때에 이와 같이 이 우무가사리, 이 영어로는 이렇게 젤리디움의 추출물을 배양할 때 넣으면은 이와 같이 이 신경세포의 가지가 아주 많이 증가된다 하는 것들을 확연하게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앞부분의 젤리디움의 실제로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실험실에서는 아주 흔하게 많이 있는 한국 주변이나 열대 지방에 있는 해조류 흔한 것 중에 한 56가지를 우리 대표적으로 흔한 것들 해조류를 비교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젤리디움이 가장 1등,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운다리아라고 하는 이건 갈조류입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 운다리아의 양식장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운다리아 양식장 특히 요 부산 인근에서 많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한 2등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운다리아의 경우에는 주로 온대 지방에만 분포하고 뭐 알제리에서는 구경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 대신에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젤리디움은 아주 흔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채취해서 한 천을 뽑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샐러드라든지 그런 데에 해서 식품으로 이용을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우무가사리를 주한 데에 먹이고 나서 쥐에서의 기억에 관계되는 그 행동 실험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 하는 것들을 해본 결과 요 챔버 통에다가 통을 두 개로 나누어서 왼쪽에는 이 램프를 켜고 요 오른쪽에는 램프가 없고 중간에 조그마한 홀을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전부 다 이 철선이 이렇게 깔려져 가지고 있고 요것들이 이 오른쪽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압 장치를 요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쥐라 하는 것들은 어두운 데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쥐의 습성이에요, 원래. 그래서 실험하고자 하는 쥐를 우리 왼쪽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램프 불을 켜면은 즉각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전기 장치 스위치를 한 1초 정도 아주 짧게 이 스위치를 올리면은 밑에 전기 통하니까 쥐가 굉장히 놀라겠죠.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밝은 데로 나옵니다. 그럼 우무가사리를 먹였는 쥐의 경우에 그 다음 날 그 전기 충격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쥐들은 우리가 이 왼쪽에 넣고 위에 램프 불을 켜더라도 전기 충격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로 안 들어갑니다. 밝은 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없는 쥐들은 여기 해가지고 다시 램프를 켜면은 금방 어두운 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밝은 쪽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측정을 했는 결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당연하게 이 우무가사리를 먹었는 것들은 이 기울기도 보면은 점점점 기울기가
없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진다. 먹었는 양, 먹였는 양에 대해서. 그 다음 요거는 정상적인 주에 대해서 실험했고, 두 번째 요거는 우리 치매를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치매를 유발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코폴라민이라는 약품을 투여하면은 쥐의 치매가 걸려집니다. 그러면 치매가 걸렸는 쥐의 경우에 똑같이 우리 실험해서 여기에 이 램프를 켜면은 전기 충격 어제 받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어둠으로 또 들어가 봅니다. 또 그 다음날 하더라도 또 이 전기 충격에 대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럴 지경에 우리 우무가살이 먹였는 그런 쥐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기억을 유지를 해서 치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 실제로 요 시간에 대한 것들도 요 치매에 걸린 쥐가 머무는 거, 그 다음에 요 우무가사리를 먹였는 쥐의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밝은 데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 실험으로서 이 공간 인식이라 하는 그런 기억에 대해서 한 8개 이 공간 끝부분에 우리가 먹이를 아주 소량 넣어놔놓고 그 쥐가 여기에 각각 다른 곳에 이 소량의 먹이를 이 다 먹는 데에 걸리는 시간, 어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들어갔다 다시 넣고 또 들어갔다 넣고 들었다 넣고 계속 반복해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다시 이렇게 이 에라, 들어갔던 데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에라 개수에 대한 것들도 카운트 해가지고 전체 그 기억을 공간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측정을 한 바 아주 이 효과적으로 쥐가 요 인식을 해서 골고루 이 먹이를 빨리 잘 이 섭취를 했다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쥐 한 대에 요거를 먹여서 한 6주간 한 달 반 정도로 실제로 먹여가지고 뇌를 잘라가지고 앞에 있는 것으로 히포캠퍼스 조직, 요 히포캠퍼스 조직을 드러내서 히포캠퍼스 조직 안에 있는 그 신경세포를 골기 스테이닝 염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스파인 형성되는 요 모양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왼쪽에 요런 모양들으로 굉장히 똥똥한 굵은 스파인, 요것들은 나중에 이 덴드라이트로 쭉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오른쪽에 굉장히 가느다란 요것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하고 요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 머시룸이나 스터비 형태의 아주 요런 엉뚱한 굵은 요런 스파인의 개수가 얼마만큼 실제로 뇌 안에 또 히포캠퍼스 안에 증가했느냐 하는 것들을 해부해서 우리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다음 또 유사한 이런 실험으로서 앞에 것들은 실제로 신경세포의 가지가 증가되었는 거고, 지금부터 요거는 우리가 신경세포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했더니 한번 소실되면은 회복하는 게 없잖아요. 이 신경세포라 하는 거는 더 이상 자란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뇌의 신경세포는 특히 이런 산소가 부족한 그런 조건, 이 산소가 없는 빈혈이라든지 뭐 고산지대 이런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수중 깊은 데 가든지 무슨 이런 뭐 깜짝 놀랐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몸집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밤에 잘 때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일찍 태아가 태어나는 것도 뭐 7개월, 8개월 만에 일찍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왜냐면 허파가 이 가장 늦게 발육을 합니다. 그런데 일찍 태어나 보면은 그만큼 허파 발육이 적어졌잖아요. 그들 산소 공급이 적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일정하게 우리 산소를 적게 공급을 시켰을 경우에 신경세포에 실험상으로도 데미지가 많이 가고, 데미지 많이 가면은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보다시피 이 해조류 종류별로 쭉 추출물을 첨가해서 비교를 했더만은 요 경우에는 우리 그라실라리옵시스 하는 거, 우무가사리하고 비슷한 종류입니다. 요것도 한천 만드는 종류. 우리 한천 중에서 왼쪽에 두 개는 그라실라리아 앞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한 개는 우리 그라실라리아라 하는 것들 있죠. 그거에 옛날 이 그라실라리아하고 요 최근에 코르닥 하는 종류에는 그라실라리옵시스라고 하는 것들이지만 같은 그런 유사한 종이 속입니다. 그 그라실라리옵시스
코르다에 추출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안 넣었을 경우에 비해서 요 초록 색깔의 점들은 보면은 우리가 유해한 산소라고 합니다. 나쁜 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나쁜 산소가 많아지면은 세포에 단백질도 파괴되고 RNA 파괴되고 DNA 파괴되고 결국 세포가 죽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요런 나쁜 산소, 우리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이시스라고 하는 그 개수가 여기에도 보면은 현격하게 작아지잖아요. 그만큼 우리 나쁜 산소가 형성이 안 된다. 그만큼 우리 신경세포가 데미지를 받는다, 죽게 나간다 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알제리 주변에서도 뭐 이런 이 그라실라리옵시스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흔하게 있을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 샐러드라든지 해서 우리 식품으로 소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그라실라리옵시스 코르다 우리 이런 실 모양 것 가느다랗게 한 연필 같은 그런 가는 선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 모래 자갈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바닷가에서 자랍니다. 쭉 자라면 키는 우리 한 사람 키만큼 이렇게 자라고 주로 이 얕은 바닷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채집하는 것도 굉장히 손쉽게 채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깨끗한 바닷물, 특히 이 담수가 내려오는 깨끗한 바닷물 지역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주제에 대해서는 운동 능력 향상 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해조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능력이라 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첫 번째로 근육의 힘이 증가가 되어야 되겠죠. 좋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 근력, 근육의 힘, 머슬 스트렝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 지구력,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끝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이라는 것들은 이 오랫동안 지구력이 또 증가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고 또 세 번째로는 한번 하고 피로해서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로한 정도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또다시 운동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피로 회복이 빨리 되도록 하는 거 이런 세 가지 팩터들이 같이 되어야만 이렇게 매우 운동 능력이 우리가 증가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뭐 실험은 요 밑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 쥐를 사용해서 쥐를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습성은 쥐는 어느 거든지 앞으로 일직선으로 그냥 앞쪽으로만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쥐를 가지고 밑에 얼금얼금한 망을 가지 망우에다 쥐 얹고 꼬리를 잡고 우리 뒤쪽으로 우리 잡아 당기면은 쥐는 무조건 앞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이 앞발의 힘이 세면은 꽉 잡아 당기고 주고 안 놓치고 마치 우리 사람의 경우에 철봉에가 매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힘을 나타냅니다. 그 힘을 여기에 뉴턴 단위로서 측정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머슬 스트렝스, 우리 근력을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에 있는 인듀어런스, 이 지구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조그만 비커에 물통에다가 물 넣고 쥐를 그냥 거기에 넣어서 한 4분 정도 동안에 녹화를 해서 그 4분 안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 수영을 하느냐 하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구력이 좋은 것들은 뭐 4분 동안 계속 잘 수영을 할 것이고 물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힘이 없는 것들은 조금 한 1, 2분 수영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영을 못하고 빠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빨리 물론 건져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 지구력을 이와 같이 간단하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피로도는 우리가 혈액을 뽑아가지고 각종 이 피로 물질 혈액 안에 있는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피로한 정도 를 우리 인디케이터를 측정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근육 증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신체적인 운동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코그니션 하는 인지력입니다. 우리 운동하고 사람 뇌의 작용, 기억력, 인지 능력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 왔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인지력을 개선한다, 기억을 증강시킨다 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도 신체적인 운동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지력을, 기억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밑에서도 아주 건강한 어른들이든지, 치매, 디멘치아 하는 게 치매잖아요. 치매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든지 간에 공히 다 인지력을 증강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것도 이미 이 논문으로도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밑에 보면 또 이런 이 물리적인 운동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질병, 무슨 우울증이라든지 심장, 당뇨 이런 어떤 이런 캔서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들도 이미 알려져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아주 재미있는 것들은 단 한 번에 우리 에어로빅 운동이든지 혹은 이런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어떤 근육을 가지고 꽉 힘을 줘서 버티는 이런 운동, 그런 것들 단 한 번 하는 그것들도 우리 기억, 주요의 경우에 오늘 실험을 했는데 기억의 증강 효과를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단 한 번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여러 번 이런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은 당연히 예, 좋겠죠. 그럼 나는 이런 운동을 하려 하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근육이 필요한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 이 상식적으로 이미 아는 거지만은, 만약에 근육의 양이라든지 근육의 힘이 작아지면은 밑에 적어놨다시피 우리 신체 기능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뭐 움직임, 우리 몸도 허약해지고 잘 넘어지고 뭐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런 이 사망률도 증가가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근육의 양하고 근력, 힘하고는 물론 두 개 다 상관관계는 있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머슬 스트렝스, 근력, 근육의 힘, 강도, 그거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체 기능이라든지 이 생존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알아보는 데에는 실제로 근육 자체의 양, 그거보다는 근력을 측정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그런 방법이다, 더 직접 관련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력을 어떻게 하면 증강시키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여러 가지 해조류들을 주한대 실제로 먹여서 근력을 증강하는 것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 주변에 흔한 해조류 한 33가지를 비교해 보았더니 여기에 있는 이 글라이오펠티스라는 요 해조류가 가장 효과가 좋았는데, 요 해조류, 홍조류의 특징은 요 줄거리 안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취면은 쿠션이, 얼룩한 이런 쿠션이 들어있어서 요 해조류다 하는 것들을 우리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주로 요 바위 표면에 많이 붙어가지고 자랍니다. 그 다음 요거는 또 다른 요 우리 프로젝트를 할 적에 이 민물에 사는 이 주로 우리 한국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민물에 사는 어류들의 경우에 어떠한 종류들이 근력,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 연구 과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거도 해조류는 아니지만은 우리 알제리에도 내륙 지방에 가면은 이 강이나 호수에 이런 이 물고기, 어류 양식에 대해서 일부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주로 많이 양식하는 대표적인 우리 한 8가지, 여기에 바그레드 캐피시, 채널 캐피시, 그 다음에 일이라든지 이 카프, 요 레더 카프는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있었던 이런 커먼 카프들이고, 그 다음에 머시 스네일, 소프트 터틀, 틸라피아, 트라우트. 틸라피아는 아마 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도 아주 많이 양식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이 양식을 하고 있는 한 8가지에 대해서 우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 추출물을 비교를 했더만은 밑에 있는 이런 레더 카프 혹은 다른 말로는 우리 미러 카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빈을
말이 없는 걸로 품종 개량했습니다. 잉어에서부터, 커먼 카프에서부터. 그래서 이름도 우리 레더 카프, 껍질만 나무가 있다. 안 가면은 비늘이 없으니까 거울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다 해가지고 일반 명칭이 미러 카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명으로는 요 오른쪽에 저거 있는 이 사이프리너스 누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흔하게는 우리 그냥 레더 카프 혹은 미러 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일부 틸라피아만큼 양식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양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비교할 찌개에 우리 한국에서도 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찌개에 물론 이 프레쉬한 미트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물고기들을 살찜 필레 부분들만 잘라내어서 그것들을 우리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밑에 뼈라든지 찌꺼기 제거하고 위에 이 노란 색깔의 오일, 기름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중간에 있는 아주 이 밀크 색깔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먹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 물, 끓는 물의 추출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이 먹을 전통적으로 우리 이런 잉어 이런 추출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산모 애기 놓고 나서 산후조리용이라든지 이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우리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건강식품을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로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실제로 증명도 하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서 틸라피아를 양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이유는 틸라피아는 이런 더러운 물에서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하면은 보통 한 뭐 30cm, 뭐 큰 거는 한 40cm만큼 크고 그래서 안에 또 살찜 있는 데에 이런 작은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아주 편하고요. 그래서 이 틸라피아 양식을 많이 하는데 밑에 보여지는 레더카프도 똑같습니다. 더러운 물에서 틸라피아만큼 잘 자랍니다. 틸라피아만큼 크기가 30cm, 40cm만큼 큽니다. 틸라피아와 똑같이 안에 근육에 작은 아씨가 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식하는 조건, 먹을 때의 그런 식감이나 그런 것들은 틸라피아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레더카프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다시피 이 운동 능력을 훨씬 더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틸라피아는 운동 능력의 빵점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을 우리 한 8가지 비교했지만은 일부 어떤 것들은 조금 증강시키는 것도 있고 이래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별 볼 일이 없고요. 여기에 적어놨던 이렇게 레더카프 혹은 이거 레더카프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커먼카프를 품종 개량했는 이 비늘이 없도록 품종 개량했는 것이기 때문에 커먼카프를 섭취하든지 레드카프를 섭취하든지 뭐 그거는 어느든지 괜찮습니다만은 커먼카프는 살찜 안에 자자는 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레드카프를 양식을 많이 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틸라피아보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수면 양식에서도 많이 해주기를 특별하게 저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실험했을 때 우리 레더카프가 기존에 상품으로 팔고 있는 운동 능력 향상시키는 요 건강보조식품으로 요 시중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팔고 있습니다. 옥타코선을. 그 다음에 요거는 아무것도 안 넣는 이 생리식염수하고 비교했는데 이 지구력도 보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기존에 있는 상품으로 파는 옥타코선을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이거 15%, 이거 52%. 그 다음에 근력도 보면은 17%로 가장 높고요. 그 대신에 몸무게는 안 늘었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몸무게를 늘기를 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이 몸무게나 안 느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몸무게는 전혀 안 늘고 밑에 옥타코사놀의 경우에는 몸무게 늘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 해부해 보니까 특히 겨드랑이 밑에 같은 데에 지방이 많이 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몸무게 늘어나는 거에도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요거 피로 회복에 되는 거, 우리 락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혈액 안에 있는 피로 물질, 그것들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리고 피로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 하는 것들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스 효소는 나쁜 산소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주는 효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또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성분들은 또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중성지질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은 또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런 걸 먹으면은 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 그런 염려를 하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은 더 감소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레드카프 혹은 미러카프라 하는 것들을 양식해서 섭취하는 것들이 훨씬 이 근력, 운동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무슨 성분들이 그런 운동 능력을 증강시키느냐 하는 그 작용하는 물질, 우리 니코티나마이드라든지 구아노신이 그런 주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하는 그런 구조까지도 우리 밝혔습니다. 네, 그 다음 챕터 3에서는 요 나머지 남은 우리 실험실에서 했던 이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이 바다 환경에서의 이 방호작용하는 물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해조를 이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남은 시간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